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네, 기아고요. 오늘 주가는 일단 뭐 빨간불, 캔들도 단봉 형태. 일단 목요일 날 만들어졌던 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만든 뭐 일종의 기준봉이죠. 그 캔들에 대해서 약간 좀뭐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오늘은 일단 반도체가 주도권을 명확하게 잡고 가는, 또 주도권을 딱히 다른 업종에게 내주지 않고 시장이 마감이 되었다. 뭐 반도체 올라가는 거는 뭐 굉장히 그냥 뻔했죠. 우리가 1년 동안 나스닥에 뭐가 올랐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 만들어졌다. 그리고 뭐 2월 달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은 순환의 흐름이 메인이다.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가 지수를 올리는데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미쳤겠죠. 근데 우리는 뭐 다른 것보다 일단 현대차 봐야 되고, 그다음에 기아 봐야 되고, 이두 개가 굉장히 좀 코스피 안에서는 나름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. 현대차 포지션이 나쁘지가 않죠. 빡 상단에다가 가격 라인을 올려놨다라고 하는 거.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. 기아는 오늘 양매도긴 해요. 근데 기관 쪽의 매도야 뭐 기아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, 외국인들의 매도 수량도 이틀 동안 100만 주 넘게 들어왔던 거에 비하면 그냥 일부 5분의 1 정도, 20% 정도 뭐 차익실현 나왔다. 이러면 음봉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켜줘야 되는 가격은 이 전고점 라인 한 2,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가격이 결국에는 이 캔들의 중단 라인, 12만원과 2천원, 이 중단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뭐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다이렉트로 그냥 캔들 하나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 위쪽으로 돌파 시도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코멘트를 드렸지만, 지금은 중간 과정? 물론 위에 차트가 안 보이기 때문에, 만약에 뭐 여기가 13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똑같아요. 전고점 라인을 넘어왔잖아요. 그러면 의미 있는 가격을 넘겨놓고 이게 시작되는 가격이 11만 원이에요. 고점이 이제 2만 원이었죠. 이런 식으로 얘도 3만 원 올려놓고 뭐 4만 원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박스권을 만든다든지. 네, 이런 흐름을 머릿속으로 조금 그리시면은 이후에 뭐 주가 양봉 양봉 나오면 당연히 좋겠죠.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도 주가가 어느 구간으로 들어오면 이런 식의 시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으로 위아래 흔드는 구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. 지금은 그때까지는 좀 홀딩 포지션이 맞는 것 같아요.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든다? 예, 이거는 너무 약한 거고, 지금 시장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또 지금 포지션이 뚫으려고 준비하는 거거든요. 어쨌거나 이 가격을 뚫어줄 때 누가 끌어올렸다? 기아랑 현대차. 그 다음에 뭐 저PBR. 오늘 저PBR도 나쁘지 않았고, 반도체도 괜찮았고, 현대차 기아도 좋았고, 이차전지도 뭐 딱히 나쁘지 않았고, 퓨처엠이랑 뭐 홀딩스가 많이 올랐죠. 반도체 쪽이 주도를 할 때는 일단 기아가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, 자동차 애들이. 근데 반도체가 약간의 그 조정 흐름을 가져갈 때는 자동차부터 먼저 힘을 좀 강하게 보여준다는 거. 왜냐? 예전에는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 누가 빨간불을 켜주냐면 LG엔솔 같은 애들이 빨간불을 킵니다. 근데 지금 얘가 약간 고장이 났어요. 그리고 그걸 대신해가지고 켜주는 게 현대차 기아입니다. 그 다음에 저 PBR 애들이 조력자거든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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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런 식으로 각자 이제 조정을 만들면서. 오늘도 어쨌든 저 PBR 애들은 반도체를 따라갔고, 시장이 좋으면은 얘네들은 웬만하면 빨간불을 보여줘요. 등락률이 좀 작아서 그렇지. 물론 요즘에는 큰 애들도 많긴 하죠. 대장주급 종목들은 뭐 하나금융지주나 뭐 이제 이전에 주가 움직임이 좀 좋았던 애들. 그래서 지금 자동차 쪽 포지션은 중형주급 이하는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봅니다.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화신이나 성화혜택이나 혹은 뭐 SL이나 충분히 지금은 그냥 기아에 들어오는 외국인만 봐도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관 애들이 컨트롤하는 종목입니다.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장주랑 중형주급 종목들이랑 컨트롤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, 이거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.
기아가 잘 가니까 화신 뭐 성화이팅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? 물론 수익은 나요.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 엄청 막 20%, 막25%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. 뭐 등락률이 막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. 지금은 주도주를 노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대형주를 보는 게더 빠르고 수익적인 부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. 일단 기아 뭐 주주분들은 지금은 저는 캔들 하나 정도는 더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조정 캔들 하나, 윗라인 잡아주는 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캔들은 감안하고 그 다음에 뭐 13만 원 가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던지 아니면 14만 원까지 간 다음에 이런 움직임을 만들던지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. 기존의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현대차가 좀 같이 뚫어주면 좋겠죠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기아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. 저희 100기 가까이 진행이 됐고요. 이번 달 중으로 100기가 될것 같아요. 저도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VIP 회원분들 매매하는 종목 또 그대로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기아는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고 저희 종목들 단기 매매 같이 하셔가지고 수익 챙길 거 최대한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